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먼저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언급합니다. 마치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와 감독 아래 권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릴 때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유업을 잇는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 행위나 수고가 없어도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치 보는 삶을 사는 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은 믿음으로 얻게 된 아들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 역시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하루 우리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8절부터 1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알아주시는데 왜 다시 무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추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모습을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믿음은 구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은혜를 알았지만 다시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율법주의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붙들며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